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11월 CPU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다나와 22일자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말만 11월 가성비 비교표지 12월에 보셔도 괜찮은 가장 최신의 가성비 비교표인데요. 이 표는 보드, CPU, 그리고 CPU 쿨러, 거기다 메모리 가격까지 다 포함이 된 합본 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성비 있게 PC를, 그러니까 비슷한 가격에 높은 성능을 보이는 PC를 구매하려고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는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표를 보기 전에 앞서 두 가지 키워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환율이 한 40원 정도 내렸죠. 저번 달 대비. 그것 때문에 CPU가 바로 가격이 하락세에 들어왔습니다. 보시면은 10개 중에 8개 제품은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미 선방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린다고 뭐 내리진 않을 것 같고, 성수기가 될 12월 1월이 되기 전에 앞서 CPU를 구매하시면은 좀 더 가성비 있게 사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환율이 내려가지 않는 이상 추가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CPU 사기 좋은 시기입니다. 두 번째, 14세대 가격이 진짜 역대급으로 안정화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신제품의 CPU, 그러니까 이거 저번 달에 나온 CPU예요. 요것들이 나오면은 가격 안정화되는데 한 3-4개월 정도는 걸리거든요. 근데 무려 한 달 만에 그냥 13세대랑 가격이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13세대를 살 이유가 없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웬만해서는 CPU를 인텔 걸로 산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14세대로 사시는 게 가성비가 좋다는 거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오늘 영상 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게임의 성능으로 제가 이렇게 혹은 가격 기준으로 정리를 해뒀는데요, 퍼포먼스급보다 더 위에 있는 하이엔드급 CPU, 게임의 CPU들 몰아서 같이 보도록 하죠. 7800X1D는 게이밍 성능은 가장 뛰어나다 보면 돼요. 여러분, 그래픽카드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격차를 벌릴 수 있는 뛰어난 게이밍 CPU인데요, 다만 8코어 기반인데다가 3D 캐시가 들어가서 높은 클럭을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싱글 스레드 성능이나 멀티 스레드 성능은 다소 떨어집니다. 물론 뭐 집에서 가볍게 영상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은 요거 가지고 뭐 엑셀, 파워포인트 아니면 포토샵 이런 거 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렌더링 인코딩 영역에 속하는 뭐 작곡이라든지 아니면 파일 변환 아니면은 뭐 3D 렌더링 또는 영상 편집 이런 목록에 들어가시면은 확실하게 멀티 성능이 높은 쪽이 빠릿빠릿하게 작업을 마치는데요, 그런 다용도, 좀 하드한 다용도로 쓰실 때는 7800X1D는 추천 목록에 넣기 좀 어렵습니다. 가성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롯이 게이밍 용도로 가장 좋은 제품, 그리고 높은 그래픽카드 사용한다는 분들한테만 추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790X3D나 7900X3D는 경쟁사 대비 CPU 가격이 별로 메리트는 없거든요. 그리고 뭐 싱글 성능이나 멀티 성능이 경쟁사 대비 떨어지죠. 하지만 보드 가격이나 쿨러 가격을 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의 뭐 i9이나 i7하고 비교해도 가성비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제품이에요. 보시다시피 i9하고 비교하면 앞서 있고 i7하고 비교하면 조금 처지는 수준으로 종합 가성비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충분히 i7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천하기는 좀 어렵고요. 비교적 저전력, 저발열로 쓰고 싶은 분들만 한번 고민해보시고 이 3D 모델은 가성비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i9군을 같이 긁어서 보시면 될 건데요, 이 i9이 가격이 진짜 빠르게 하락해서 기존 13세대 제품하고 그리고 14세대 제품 가격이 붙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13900KF나 K가 약 75만 정도 하는데요, 위에 14900KF는 73만원, 14900K는 75만원 정도로 거의 똑같은 가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달 대비 8만원 하락했고 전달 대비 6만원 하락한 상태인거죠. 얘네들 쿨러나 보드는 거의 동급을 써야 되기 때문에 뭐 나는 i9을 살려고 맘먹었다, 이 최고의 CPU를 쓰고 싶다, 멀티 성능 기준으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14900K나 KF 가는 게 맞겠죠. 하지만 잘 따져보면은 저거는 가성비가 없어요. 왜 없냐면은 바로 밑에 i7하고 비교해봅시다. i7 일단 CPU 가격이 20만원
20만원 이상 싸죠. 근데다 쿨러도 좀 더 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전력 소비량 차이가 한 적어도 20, 30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충분히 싸게 가져갈 수 있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저렴한 보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뭐 보드랑 쿨러 동급 가져간다 쳐도 CPU 가격 20만원이 절대 적은 폭이 아니에요. 왜? 멀티 성능이라 봤자 10몇 프로 밖에 차이 안 나고, 맞죠? 152% 대 173%니까. 싱글 성능? 이건 체감되기 좀 어렵고요. 게이밍 성능? 아, 2%? 이건 뭐 체감이 아예 안 된다 봐도 무방하겠죠. 그니까, 결국 14700K의 그, 능력 정도면은, 14900이랑 생각보다 큰 차이 없게 여러분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게임 성능 거의 비슷하게, 멀티 성능은 약 10% 정도 좀 처지게, 그 정도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물론, 여기 시네벤치 점수만 봐서는, 10% 넘게 차이 나는데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렌더링이나 인코딩 돌려보면은, 모든 멀티 스레드를 완벽하게 다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14700하고 14900하고 10% 내외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i9을 가는 것보다는 대부분 유저한테는 i7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i7으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i7끼리 한번 비교해볼까요? 13700KF랑 14700KF가 있는데 어느 거 하는 게 좋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14700KF가 월등히 발열량이 높기 때문에, 뭐 실제로 온도 평균에서 2도에서 5도 정도 높게 나옵니다. 높기 때문에 아 쿨러 가격 같은 게 있으니까, 아니면 보드 가격 같은 게 있으니까 그냥 14700K 가는 게 좋지 않냐?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잘 말고 계십니다. 물론 시네벤치 기준으로 돌리면 온도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만 여러분 대부분 어떤 용도 씁니까? 게이밍 용도나 쓰거나 아니면 비교적 라이트한 작업을 하잖아요. 뭐 포토샵, 라이트룸, 엑셀, 그리고 영상 편집 뭐 용도를 하는데 거기서 온도 차이가 그리 심하게 안 나요. 한 2도 정도 나거든요. 그래서 거의 동급의 쿨러로도 커버되고 동급의 보드로도 커버가 됩니다. 시네벤치만 좀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격이 이렇게 똑같이 붙었거든요. 51만원, 54만원인데 위에 14세대는요 똑같이 51만원, 54만원이에요. 근데 약간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잖아요. 뭐 게이밍이든 멀티 성능이든, 멀티 성능이 약간의 좀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같은 가격에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면 당연히 14세대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달은 과감하게 13세대 i7 추천 목록을 빼고 14세대로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요. 볼 필요가 없겠죠. 성능이 낮은데 가격이 똑같더라. 아, 볼 필요가 없죠. 쭉 넘어가고 남은 건 이제 5800 3D입니다. 5800 3D는 오롯이 게이밍 성능 하나로만 요 목록에 들어가 있고 게이밍 성능 빼면은 솔직히 보잘것 없어요. 보잘것 없기 때문에 이거를 40만원 주고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하지만 딱 한 가지 부류는 살만해요. 나는 고급 B50 보드나 X570 보드를 가지고 있다. 이 보드 중고로 팔아봤자 뭐 제값 받기 힘들 거고, 아 그리고 메모리도 새로 사야 되고, 아 머리가 복잡하다. 그냥 그대로 업그레이드 할 만한 좋은 게이밍 CPU 없냐 할 때는 5800 3D가 정답입니다. 얘가 5000CD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게임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롯이 게임 성능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하신다면 요거 한번 봐주면 하죠. 추천 목록에 넣진 않겠지만 그 한 부류는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 하이엔드 CPU는 딱 두 개로 통일하면 됩니다. 좀 다용도로 쓰고 싶다, 멀티 성능이 꽤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할 때는 14700KF를 가시고요. 오롯이 게이밍 용도인데 게이밍 용도에서 좀 가성비 좋은 거 없냐, 나는 고성능 글카를 가지고 있다, 4080이나 4090 같은 거, 그럴 때는 7800X3D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요 두 개로 좁혀드리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 라인을 보겠습니다. 퍼포먼스 라인업에 12세대는 볼 이유가 없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지금 12세대 어떤 제품을 보든 가성비가 없습니다. 이거를 중고로 산다들 가성비가 없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쿨러하고 보드를 싼 걸 못 쓰기 때문입니다. 근데다가 이거보다 뭐 저렴한 가격에 지금 14600K나 13600KF를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사시면은 그냥 앞만 봐도 가성비가 더 좋은데요? 굳이? 라는 생각이 들죠. 쿨러, 보드 다 새거 사는데, 새거 사는 게 아무래도 뿔딱일 확률도 비교적 낮고, 근데다 뭐 게임 성능이나 멀티 성능 비교해도 처지지 않거나 거의 비슷한 등급인데요. 그래서 갈 이유가 없습니다. 12세대 다 제껴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라이젠 X 시리즈는 어때요? 이거는 또 i7하고 비교하면 밀립니다. 보시다시피 뭐 게임 성능이나 싱글 성능, 멀티 성능 다 밀리죠. 근데 가격은 거의 비슷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죠. 맞죠?
보드나 쿨러 값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X 시리즈는 살 이유가 없어요. 3D 제품을 보셔야지. 이 X 시리즈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 메리트가 없네요. 그래서 쭉쭉쭉 넘어가고, 아참 7900 노멀은 한번 볼만합니다. 물론 얘도 게이밍 성능이나 멀티 성능 보면은 i7한테 밀리지만 일단 얘는 보드값이나 쿨러값을 훨씬 싸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다가 SFF 짜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 아무래도 뭐 높은 CPU 발열을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미니 PC 짜시는 분들, 굳이 SFF가 아니더라도 좀 아담한 PC에 고성능을 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한 부류는 7900을 한번 노려볼만 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생각해볼 수 있는 CPU, 하지만 추천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14600K랑 KF를 보겠습니다. 요거랑 13600K랑 KF 긁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멀티 성능이나 게이밍 성능 다 비슷합니다. 지지 얼마 차이 안 나요. 뭐 1% 5% 내외 차이 나는데요. 가격도 거의 같습니다. 여기서 뭐 제일 가성비 좋아 보이는 건 13600KF일 거고, 그리고 그게 아닐 거면 그냥 14600K 사는 게 맞겠죠. 이게 비용 자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이 중에서 고르자면은 사용 용도도 비슷하고 그냥 최신에, 그리고 내장 그래픽도 있어서 뭐 불량 나면은 그래픽카드 불량 났을 때 대체할 수도 있고, 아니면 퀵싱크 기능도 쓸 수 있는, 퀵싱크 이제 영상 편집할 때 꽤 중요하거든요. 뭐 그런 거 쓸 수 있는 14600K 요게 좋겠죠. 요게 좋을 거고요. 요게 그래도 조금 부담스럽고 약간 더 가성비 잡고 싶다 그러면은 13600KF 보시면 됩니다. 13600KF가 그래도 2만원 정도는 싸기 때문에 총합 가성비 내보면 나름 그래도 약간 의미 있는 포인트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내장 그래픽이 필요한, 그러니까 퀵싱크 기능이 필요한, 혹은 나중에 글카를 고장 났을 때 뭐 추가로 확인할 수 있거나, 아니면 당장 지금 글카가 없고 좀 기다렸다 글카 특가하면 사겠다 이런 분들은 14600K를 가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다, 당장에 완본체로 사겠다, 그리고 조금 더 가성비 있는 거 원한다 싶으면 13600K로 가시면 가성비 있게 꾸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자가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얘 둘이는 쿨러 요구 사항이 다르다, 14600K 가면 무조건 순행 써야 된다 하시는 분인데,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14600K를 벌써 10개 넘게 팔아봤는데요, 온도는 13600K랑 KF랑 비교해보면 2도 차이 납니다. 2도 차이. 어차피 둘 다 공랭에서 커버돼요. 2도 정도는 가이드킷 달거나 아니면은 서머그리스 좀 상급의 제품 쓰시면은 충분히 커버되는 온도이기 때문에 둘 다 공랭 상급으로 커버되는 제품으로, 잘못된 속설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건 몇 개 만져보지도 않고 뿔딱 뽑아가지고 꼭 순행 써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그거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다용도로 쓴다 그러면 이 14600K나 13600KF를 추천드리고, 실질적 가성비 1등은 누굽니까? 7500F예요. 얘 그냥 아 전제품으로 따져도 가성비가 5위 안에 들어갈 거고요. 요 퍼포먼스급에서는 1등이거든요. 당당히 1등입니다. 압도적인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게임만 거의 대부분 게임만 한다, 그리고 뭐 어차피 다른 용도 쓴다 그러면 인터넷 정도 하고, 아니면 뭐 엑셀 파워포인트 정도 한다, 그리고 아니면 뭐 그냥 포토샵 정도만 한다, 그럴 때는 7500F가 좋습니다. 게임을 여러 개 돌리거나 아니면 영상 편집 같은 걸 해야 할 때나 14600K 아니면 13600KF가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영역에 이런 사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가시고, 그게 아니라 순수 가성비만 생각해서 게임을 돌린다면 7500F 이렇게 양자택일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번외로 가성비, 실질 가성비 한 2등이죠. 2등 되는 13500도 추천할 만합니다. 영상 편집하고 적당히 게임 즐기고 싶은데 14600K나 13600KF는 좀 부담스러워 하신 분들은 분명히 발열도 좀 더 낮고 멀티 성능은 크게 처지지 않는 요 제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이게 실질적 혹시 2위냐 궁금하신 분 있을까봐 자 보여드리자면은, 7600X랑 7600이랑 7500F는 사실 똑같은 공정에서 나오고 똑같은 라인에서 나오고 클럭만 0.1씩 낮추었다 보시면 되거든요. 예, 똑같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얘가 1, 2, 3등인데 2, 3등을 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제일 싼 7500F 쓰세요. 왜 그러냐면 가격 차이 좀 납니다. 30만원, 25만원, 21만원이기 때문에 거의 10만원 차이 나죠. 그래서 7500F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퍼포먼스 라인업은 지금 녹색 칠해놓는 거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다 패스하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카톡은 제 겁니다. 여러분 확인하지 마십시오. 그 밑에는 메인스트림인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사는 쪽이죠. 여기는 여전히 1등은 5600입니다.
안 봐도 뻔해요. 지금 얘가 뭐 거의 2, 3년째 가성비 1인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그냥 다른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혼자 4,000원이고 나머지 뭐 2등, 3등 봐도 4,200원, 4,600원, 나머지 뭐 5,000원, 6,000원 이렇게 넘어가요. 압도적인 가성비 1위고요. 가성비 2위는 똑같은 제품이죠. 5600X입니다. 이것도 뭐 클러 0.2 이런 거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5600 쓰시는 게 맞고요. 가격 차이도 뭐 2만원 밖에 안 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2만이면 여기서는 커요. 10%가 넘기 때문에. 그리고 인텔 가고 싶은데요. 저는 AMD 싫은데요 하신 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12400 보시면 됩니다. 가끔 13400을 고르신 분인데 13400하고 12400은 게이밍 성능은 D4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얘가 뭐 DDR5로 돼 있어서 게이밍 성능이 높아 보이지 D4 기준으로 보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다만 13400 같은 경우에는 멀티 성능이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영상 편집 이런 거 하신 분들은 조금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도 됩니다. 아니면 좀 더 높여서 13500 가도 되고요. 뭐 어쨌든 5600 아니면은 뭐 12400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근데 12400이 참 애매한 게 7500을 일부러 내려놔서 넣어놨어요. 여기 있게는 좀 능력이 좀 높은데요. 넣어놨는데 비교해보시면 멀티 성능 7500F가 좋죠. 싱글 성능 7500F가 좋습니다. 맞죠? 게이밍 성능 7500F가 좋아요. 그 꽤 포인트 차이 커요. 근데 가격 얼마 차이 납니까? 가성비로 따지면은 뭐 200원 차이밖에 없죠. 그러니까 5% 차이에요 가성비가. 총 구매 금액으로 따졌을 때 얼마 차이 났냐면 그나마 18만원에서 16만원 내려가지고 이제 차이가 좀 벌어진 건데 총 구매 가격이 5만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보드, 쿨러, 메모리, CPU 다 합쳐서 5만원 차이. 5만원 더 주고 7500F 가는 게 훨씬 나은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모든 용도에서요. 더 빠릿하고 더 평균 프레임, 최소 프레임 잘 잡고 멀티 성능, 그러니까 여러분이 멀티 성능이 필요한 작업을 할 때도 10% 정도는 빨리 작업이 끝나버려요. 그러니 솔직히 12400F 볼 정도 비용을 생각했다면 그냥 7500F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제품 중에 고른다가 아니라 AMD를 굳이 싫어하지 않는다면 뭐 요새는 AMD의 스터트링도 없어요. 5600 가거나 아니면 바로 7500F로 넘어가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거보다 좀 더 나은 거 쓰고 싶은데요 하면은 그냥 13500 가시고요. 확실히 나은 거 쓰고 싶은데 싶으면은 14600K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체감이 좀 될 정도로 올라갑니다. 나머지 라인업 볼 필요 없습니다. 예, 그냥 7500F한테 다 따요. 멀티 성능만 7500F보다 약간 높은 애들이 좀 다소 보이지 게이밍 성능 그냥 싹 따지죠. 그것도 꽤 큰 차이로요. 빠릿함? 빠릿함도 똑같거나 아니면 지죠. 그래서 7500F에 딱 가는 게 가성비 좋고 나중에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거 업그레이드도 가능하잖아요. 보드 다음 세대까지 지원해준다니까. 그래서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밑에는 엔트리 라인업인데 여기는 늘 얘기하지만 굳이 가지 마세요. 이게 진짜 미래가 없는 조합이에요. 4코어라서 당장에 이거 켜놓고 유튜브 영상만 켜놔도 프레임 팍팍 떨어진 게 눈에 뻔히 보여요. 이 4코어 기반이라는 거는 너무 이제 처참한 정도를 보이기 때문에 일단 게임 성능이 많이 차지는 건 둘째 치고요. 일단 싸니까 뭐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다 쳐. 근데 멀티 성능이 하나씩 차지고요. 30몇 프로가 너무 많이 쳐지고 그 빠릿함도 좀 떨어지는 데다가 뭐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싸다는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만큼 성능이 크게 떨어진 제품이에요. 물론 워낙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뭐 기본 쿨러 써도 되고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아 보이겠지만 이 가성비도 좋은 거 아닙니다. 당장에 보드 메모리 두 개밖에 못 꽂고 M.2 슬롯이 없거나 M.2 슬롯이 속도가 떨어지거나 M.2 슬롯이 한 개밖에 없거나 막 그런 수준이고 저는 뭐 방열판도 없으니까 i5로 올라가지도 못해요. i3 쓰는 보드는 그냥 영원히 i3 써야 되는 수준이에요. 그쵸? 진짜 말 그대로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 사무용 들었을 때는 한번 고려해볼 만한 겁니다. 그거 아니면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도 사무용 들어 쓴다 쳐도 그러면 12100 이거 F 말고 내장 그래픽 있는 거 써야 되거든요. 내장 그래픽 있는 거 쓰면은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죠. 이거 왜 써요? 그냥 5600G나 4650G 쓰지. 이놈들이 싱글 성능은 좀 떨어질지언정 멀티 성능이 확실히 12100보다는 좋죠. 12100보다 좋으니까 오히려 더 오래 쓸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내장 그래픽 성능도 더 뛰어나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욕하고 있는 12100 있잖아요. 이놈이 추천 목록에 있거든. 여기에서는 나머지는 더 구리라는 얘기야. 나머지는 더 구리라는 얘기여서 아 여기 목록은 그렇게 하다 생각했다면 볼 필요 없고 그냥 5600 올라가세요. 5600 14만 5천원밖에 안 합니다. 여기 있는 애들 어떻다?
다그 정도 가격 해요. 별로예요. 아, 카톡도 내 겁니다. 그러니 제말 듣고 여기 라인업은 그냥 고려치 않으신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오늘 또한 11월 CPU 가성비 비교를 해드렸어요. 옆에 주석을 달아놨는데 주석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카톡 자꾸 오네요. 아, 카톡 꺼놓을게요. 주석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주석에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를 축약시켜서 적어뒀으니 그냥 펴보고 주석 보고 하면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조금 더 보기 쉬울 거예요. 물론 뭐 설명 풀로 듣는 게더 도움은 되겠지만요. 그리고 제가 어떤 쿨러 써야 된다, 어떤 메모리 써야 된다, 어떤 보드 써야 된다는 이런 가격 기준하고 다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거예요. CPU별로 뭐 올코어 부스터 이런 것도 다 적어뒀으니까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편은 아시다시피 카페에 올려드립니다. 얼마든지 가져다 쓰셔도 됩니다. 다만 뭐 상업적으로 써도 상관없는데 제 편을 가져다 썼다는 걸 한번 언급해주시고 아니면 밑에 자막이라 넣어주시고 쓰시는 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